지난 영상에서 뽕숭아학당의 이찬우님 분량이 너무 적고 또 한 가지 찬우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우울하게 보인다고 무슨 일인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뽕숭아학당을 보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찬우님 팬들도 아주 기분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뽕숭아학당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찬우님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찬우님 팬들이 분량 없다고 난리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미안할 정도로 찬우님이 집중 부각되고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찬우님 표정도 확 달라졌습니다. 특유의 천진난만한 천사같은 미소를 되찾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인생을 걸고 미스터트롯에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어른스럽게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했나 봐요. 찬우님이 눈물이 많고 엄마와 가족을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쓰이고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뽕숭아학당 제작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멤버들이 촬영하면서 행복하고 모든 시청자들과 팬들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찬우님 팬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뽕숭아학당을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뽕숭아학당에서는 요리 장인이자 대배우인 김수미님과 김장을 담그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담근 김치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찬우님은 지난 뽕숭아학당에서 마음을 고백했던 세정님에게 김치를 보내며 다시 직진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일세 앞뒤 재지 않고 순진무구한 찬우님의 직진사랑 고백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떤지 슬그머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 상담가 문정우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찬우 씨가 요즘 희정 씨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대놓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TV에 나와서 고백을 많이 해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주를 두 사람 풀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죽고 못 살아요. 어머, 자, 그 옛날 어떤 노래냐면 그 노래가 딱 생각날 정도예요. 바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세정씨하고 찬우씨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사주가요. 네. 둘이 합이 딱 돼서 두 머리가 딱 묶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정식 부부 관계라고. 아이고 어쩐지. 찬원 씨가 정 남편. 네. 세정 씨가 정 부인으로 와갖고 둘이 딱 머리가 묶어져 버렸어요.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놓으면요. 네. 진짜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아니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 둘이. 잠을 자나? 어디가 딴 데가 있으나? 어. 이게 지금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어머 세상에. 이게 텔레파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 계속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정 씨가 찬원이를 볼 때는 찬원 씨가 내가 배려심 많다 했잖아요. 네. 완전히 정 남편이면서. 네. 둘이 합쳐갖고 정이만 목으로 변하니까 찬원이가 정말로 친엄마처럼 느껴져. 아.
그렇게 좋아요. 세정 씨가 지금 더 좋아해요. 뭐 그래요? 예. 저는 찬훈 씨가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세정 씨가 더 좋아해요, 지금.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지금 친엄마라니까 세정 씨가 그렇게 그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좀 여립니까? 여려요, 사주가. 근데 지금 세정 씨 사주 보면요.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인기 많아요, 되게. 도대체 깔려 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뭐 연애를 했다거나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이에는 지금. 네네. 연예인이고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그... 이성 친구들이 이성들이 더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자기들은 다 느끼거든요. 저 여자가 억센가 아니요, 안 억센가.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세정씨 사주에서 있다가 세정씨가 터치를 안 하면 또 다른 여자한테 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원 씨는 정식으로 본 남편으로 와서 둘이 딱 묶어져 보니까 안전하서나 땅이 있어. 네.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둘이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심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꾸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나이가 사랑스러워요.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서로 깨끗하게 좋아하니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뭐든 사심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계산화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네. 근데.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뭔가 불안한데요? 그죠? 네, 근데 실에서도 여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아, 찬훈 씨도? 그럼요. 세정 씨 사주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못 살다도 운이 바뀌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왜? 운이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후고 계절이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니까 이럴 때 여름이 좋아할 것 아니에요? 예. 네. 보편적으로 여름을 하면 세정 씨한테는 남자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아. 찬훈 씨는 물이 뜨거우니까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너무 조건도 좋아요, 사랑한 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가을, 겨울로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듯이 이제 어른 그러지 않겠죠, 어른. 네. 서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도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처음에 사랑할 때 이혼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즐겨요?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숙된 사랑을 하라고요, 점점이. 그렇죠. 아직 어리고 순수한 나이니까. 그렇죠. 이쁘게 해요. 이쁘게. 네. 뭐 두 사람이 뭐 어떤 큰 결과를 이룬다기보다도 그러죠. 재미로 이제 한번 두 사람이 서로 좋아는 하는데 결혼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간에 변할 수 있는 난관이 온다고요. 아, 난관이 온다. 예. 네. 그러면 잘못되면 네. 그렇죠. 잘못되면 결혼까지 가기가 좀 힘들죠. 네.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렇죠.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나이고 이 세대들은 네. 꼭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는 몰라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정말로 이성 친구로서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먼 훗날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예. 아유. 그냥 저로까지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아름답게 사귀세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많은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사람들한테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만 잘 사귀고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찬호님과 세정님을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처방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